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저희 원전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을 받은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원전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공급망도 잘 갖추고 있고 경험 있는 인력도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사례같이 최근에 좋은 트랙 레코드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높게 평가받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정부나 우리 원전 산업계에서 모두 도와주셨기 때문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의 이런 준비성, 근면성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 최대 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처음 2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2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한수원이 우선권을 가지고 추가 2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남은 2기, 그것도 체코 정부가 결정할 때 저희로 선택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원전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를 친구로서 받아들여 주셨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직전에는 지역에서 친구인 우리 한수원, 그리고 적기에 지역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한수원을 지지한다, 이런 그 언론을 통한 발표도 해줬고, 체코 총리라든지 체코 산업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탄원서도 제출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체코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내 원전 시장에서도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전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외 신규 원전 사업도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